크게 염호를 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둘 다 토지에 불타는 것 같지 않나요? 예예예 한번 이겨보자 하는 마음이 좋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밀리네 아 왜 밀리지 우리가 비행기 때 좀 한 골을 못 추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다 공격으로 올라가네 조금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지 같아서는 풀코트 다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센터링 저쪽이 참 골키퍼가 참 잘합니다. 필드 플레이어 잘하는 그 선수. 센터백을 볼 때도 있고 수비를 볼 때도 있고. 예. 일단은 킥도 좋고 판단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지금 수비가 너무 처져 있습니다. 신비현 선수 쪽이 피었는데. 자. 아, 승웅 씨도 실수를 합니다. 너무 고인 들어갔죠 패스가 전반적으로 원래. 공격수들 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들 수비에서 미들에서 좌우 전환이 전혀 안 되기 안 됩니다. 때문에 예, 예. 항상 고립이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중간에 지금 비어 있는 희준 씨인가요? 곧 겹쳐서 이쪽으로 한번 돌아 나오면 큰 공간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때려야 됩니다. 아이고. 일단은 마무리 지었다는데 정리를 예. 두고 뛰고 나와서 항상 이 자리에서는 너무 부회감이 좀 아까 좀 잘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시간 끌기 설마 시간 끌기. 동호회 축구에서 그런 것까지 할까요? 의사이가 저번 경기 때 저희한테 졌기 때문에 오늘 독을 풀고 왔습니다. 오늘 안 보이던 선수도 한 명 데리고 왔던데. 나이스 공간 있어요. 좋아요. 바로 톱. 아, 뭐야? 아이, 볼 터치, 볼 터치. 무슨 파울? 네. 실제로는 그 보면 파울이 맞습니다. 볼 터치 위에 투 터치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방법인데 공격수가 공을 잡고 뛰는 거는 저희가 아마에서는 가능한데요 골은 공간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띄워줘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오른쪽. 패스 사이드로 나가. 나이스 조니. 조니 좋았어요. 당신 방금 패스 잘 끊어줬고요. 왼쪽. 왼쪽 두고 왼쪽 두고. 한번 때리고. 치면 되는 거.
좋은 선수가 방금 좀 과격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집도 좋고 어깨 싸움이 되게 좋은 선수였어요. 용병인가요? 원래 오는 선수가 누구 몇 번 말입니까? 조끼 입고 있는 초록색. 아닙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도 못 보던 약간 수혈된 선수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미들진에 뛰던 5번 달고 뛰는 선수도 오늘 처음 온 선수 같거든요. 저 친구가 중간에서 조금 씹어먹는 역할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공격이 많이 차단된 것도 좀 있습니다. 방금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이스 커트! 나이스 커트! 그러면 볼 터치 잘했는데요, 그죠? 심판이... 윙 보고 윙. 그렇지. 윙 보고 출발. 하나 둘 출발. 윙. 출발. 너무 늦다. 늦다. 너버 터치 많이 합니다. 끝까지. 투 터치. 줄 때가 저기밖에 없을 때 주는 상황이. 비들어서 넘어왔어야 돼 약간. 네. 방금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패스 같아서 가운데 쪽으로 다른 활로를 모색했지만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지금 저희가 대량 득점을 위드에서 넘어왔을 때 훨씬 여유가 있었는데 이 저 팀도 저희가 좀 야 저렇게 되면 다치는데 그렇죠 공 사이에 밀리면서 크게 다칠 수 있죠 네.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 주고 약합니다 테스가 네, 괜찮습니다 나이스 태클 발 넘어졌어요 나이스 때려! 오른쪽. 왼발이었죠? 오른발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저희가 이 팀이 지금 9번이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쪽 윙 플레이 하면 쉽게 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달라붙는 스타일이 오른쪽에 비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근데 미들이 아까 말했듯이 중앙에 좌우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윙에서 아무리 벌리고 있어도 공간 찬스가 잘 안 생겨요. 안 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윙이 지치면 윙으로 딸려서 들어가게 되고 계속. 지금 이 팀 보면 윙을 비우고 공을 차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지금 윙 다 비우고 있습니다. 버린 듯한. 예, 윙을 버렸습니다. 윙이 어쩔 수 없이 딸려 예. 내려와서 그렇죠. 예. 수비 때문에. 예. 자, 방금 옵사이드 아닙니다. 이제 잡은 옵사이드인데. 나이스 커트! 몰고 나와야 됩니다, 저 때는. 그렇죠. 나이스. 잡았다, 잡아먹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지. 가운데로 바로 와야 됩니다, 지금. 좋다! 아이고! 팀킬 해버렸군요. 그렇죠. 저럴 때는 머리를 갖다 대야 됩니다. 발 들면 파울입니다. 한 명 붙어줘야지. 원장님이 늦게나마 자, 쳐서 지금 그렇죠. 커팅이 됐습니다. 예, 나이스 그렇죠. 커버 됐습니다. 쭉쭉 수비하고 지금 다 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수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직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아주 커트 좋습니다. 지금 약사에도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사이드 찬스가 아직까지는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경기에 비해서. 위에 오니까 좀 더 잘 보이네. 경기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할 때는 안 보여. 자, 이 윙 플레이가 여기서 윙으로 이어지고 윙에서 다시 미들로
아니면 자 출발 이게 안 돼요 저희가. 출발이 방금은 쫙 그렇죠. 근데 갇혀 있기 때문에 방금은 힘들어요. 장 방금은 미들로 갔어야 됩니다. 다시 나이스 컷 됐죠? 좋아, 좋아. 나이스 찬스 됐죠? 찬스 됐죠? 아 아빠 나이스 아빠 좋습니다. 수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명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줘요. 그리고 킵은 방금은 킵의 위치가 저까지 나와 있어요. 공이 여기 있고 오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키퍼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키퍼는 진짜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키퍼 포지션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가 있으면 녹화 네.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공만 나오면 되죠. 이게 지금 공을 주고 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각을 안 맞춰줘요. 지금 주고 현민 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쳤어 지금 그렇지만 그래서 그 다음 공을 줄 데가 없어요. 기본이 이제 네. 리턴이거나 자, 내일이 돼야 되는데 수비가 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예. 그래도 아까보다는 수비 라인이 전반적으로 지금 말을 많이 하면서 약간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처음보다는. 아까 우리가 선제골만 안 무서도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선제골 무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다들 안 돼서. 자 바로 윙으로 한 갑시다. 그렇죠. 자. 반대윙. 방금은 저기서 반대윙으로 방금 가면 센터 봤어. 딱 찬스인데. 저쪽으로. 예. 네. 근데 오른쪽에. 저 보통 저 32번 잡으면 선웅 씨 잡으면 세 명이 달라붙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선웅 씨도 크게 돌리기보다는 잡고 중간에서 한번 치는 스타일이니까. 예. 네. 그렇게 바로 잡자 말자. 바로 오른쪽으로 뿌려주면 바로 찬스에 나옵니다. 이니에스타처럼 네. 뒤로도 한번 돌아서서 반대로 크게 지금 여기서 나오지는 못해요. 지금 또 일로 바로 와도 그렇지 바로 와야지 바로 그러면 50번은 죽습니다. 주고 앞에 주고 가야 됩니다. 주고 받고 주고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반대로 한 번만 지금 괜찮아 그렇지, 지금 괜찮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1대1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훨씬 경기가 잘 풀리는데 일단 방금 사이드 여는 건 정말 좋았어. 네. 각도도 그러니까 좋고 저런 식으로 나와야지. 스피드도 좋고. 네. 선웅 씨가 또 킥이 되니까 나만 저렇게 먹어주면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공미가 될 것 같아. 예. 지금 공격수로서 워낙 탁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내리지만 우리가. 맞습니다. 일단 기다리지 말고 출발하면 찔러주는 타이밍에 맞춰 출발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서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쪽 공간으로 공이 가니까 찬스가 확 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윙은 양쪽 다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패스하기 쉽습니다. 근데 한쪽은 지금 서 있고 한쪽은 저 먼 데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달리면서 예. 참 윙을 해보니까 아까 전 거의 처음으로 사이드 윙 쪽에서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진짜로 공이 안 돼. 제가 포지셔닝을 못해서 그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들에서는 내가 늘 뛰니까 뛸 때 아 이렇게 어디 좌우로 줘야지 생각 들면서도 공격수 입장에서도 돼보니까 나는 이렇게 빈 공간에 서 있는데 안 주시오. 왜 공이 이쪽으로 안 돌아나고 자꾸 절로 말려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 연습한 그 주고받고만 나왔어도 됐는데 아 주고받고가 안 되고 주고받고 크게 반대로. 네, 주고받고 크게 반대로. 크게 반대로가 안 되는. 안 됩니다 지금. 주고받고 또 주고. 또 주고. 예. 미들에서 주고받고 크게 반대로. 처음 들어갈 때는 처음 들어가서는 아 이제 아까 양민호 쌤하고 둘이서 수미 볼 때는 내가 반대로 열어주면 저쪽으로 크게 돌려주세요 하고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플레이를 해요. 네. 세 번째부터는 이제 잡고 어디 주기 급급한 상황이 되니까 네. 이게 점점 하면 좀 나아지겠죠. 네. 포지션이 우리가 전부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포지션만 정해지면 또 익숙해질 겁니다. 아, 백킥 좋습니다. 하지만 헤딩도 좋습니다. 함정이 아, 백헤딩 실패했고요. 역사에도 안정적인 헤딩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드리블 치지만 압박까지 압박 들어가죠. 네, 좋습니다. 바로 찔러주는 드로잉. 그렇지, 그렇지. 현민 씨 돌파 몸싸움 안 될 것 같지만 뚫고 있습니다. 방금 핸드링인데 못 봤죠. 주심 핸드링 안 뛰니까 주심이 못 보는 겁니다. 같이 뛰주면 지금 되는데 지금 주심이 지금 선심 있는 쪽가 있거든요. 반대 지금은 완전히 잘못됩니다. 주심이
체력이 지금 지쳤어요. 네. 주심 체력이 지금 지쳤어요. 우리가 봐도 저 정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봐도 좀 부적절한 판정도 생기고. 네. 이 주심은 지금 이 선심이 대각선으로 있잖아요. 그 반대 대각선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심이. 그러니까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나이스. 혼자, 혼자, 혼자. 지메시 왼발 걸립니다. 컵백 괜찮아. 방금 사이드 공간 연결 진짜 좋았고요. 네. 심주영 씨가 스피드만 안 줄이면 안 줄이고 패스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지금은 안 스피드 그대로 유지돼서 갔거든요. 패싱력도 좋고, 네. 패스 속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드리블을 조금 줄여치고 줄이겠어, 맞습니다. 빨리 패스 가려면 지금 같은 빠른 찬스가 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공격수 제도도 좋았고. 네. 결국은 윙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윙. 아마 축구에서는 더더욱 활용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첼시가 아닌 이상. 첼시도 아자르가 사이드를 치는 마당이 지금. 오, 파울입니다, 파울. 손이 높았습니다. 예, 네, 파울. 맞습니다. 팔꿈치가 들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예, 화해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잘 살합시다. 지금은 발꿈치 특돌이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헤딩이죠. 아주 좋습니다. 아, 안경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안경 보상. 자, 지메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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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래 되면 또 스피드가 죽거든요.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패스가 좀 불안해. 자, 다시 한번 사이드, 사이드. 가운데. 아이고, 좋습니다. 야, 발 먹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고, 잘못 쳤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빵이 안 됐죠? 빵이 안 되고. 아, 사이드 잘 봤는데. 잘 봤는데. 방금은 좀 벤칙된 형태긴 하지만 결국은 크로스가 결과물을 만들어줬고요. 상대방의 패스 미스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바로, 바로, 왼쪽 바로, 바로, 바로! 아이고. 공간으로 들어가야죠, 공간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이고.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졌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은 미끌리십니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네. 패스. 공간 패스가 나와요. 네. 방금도 지소장님이 공간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을 못 찾아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잘 그랬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방금은 핸들링인데 아까 안 보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주심이 안 보고 있다는 건 말이. 심판관에서 선수가 겹쳤겠죠. 심판도 신이 아니니. 와, 아, 나이스 커트. 와. 아, 방금은 왼쪽도 괜찮은데 지금, 왼쪽이 어떻게 됐습니다? 자, 지소영님 잡고 뛰어야 됩니다. 각으로. 자, 1대1 쳐야 됩니다. 치어. 들어 봤을 땐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소영님은 쳐서 올려 줘야 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그래, 마무리를 짓고 내려와야 미들이 편합니다. 차라리 네. 애매한 커팅보다는 바깥으로 네. 차내는 슈팅이 되는 거예요. 네. 지 소장님 말 모서리를 보고 때렸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예, 안 들어가면 나가고 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지금은 업사이드 아니죠? 이쪽으로 돌아가서 아닙니다. 지금 현민 씨 업사이드고 네. 그러니까 저 한동 원장님 업사이드 아니죠? 한동 원장님 뒤로 돌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도 업사이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좀 서툰 선심이 깃발을 들고 선심이 저렇게 깃발을 빨리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누가 잡는지 보고 들어야 되는데. 주심, 내 생각에 업사이드인데 주심이 안 볼 때 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 현민 씨 보고 들었어요. 현민 씨는 업사이드, 한동훈 원장이 업사이드 아니었는데, 현민 씨가 공을 잡은 게 아니고, 한동훈 원장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아닌데, 그때는 주심이 안 불러줘도 돼요. 한동훈 원장님은 거의 선상이 아니에요. 현민 씨가 움직여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 잡은 사람. 예, 네, 예. 네. 지금. 아, 좋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조금만 짧았어도 참 좋았는데요. 네. 나이스 패스! 그래서 이 경기에 심판이 또 지금 방금도 시그널을 잘못했어요.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어요. 놀랐어요. 당연히 핸들을 못 봤는데. 맞지요. 우리 선수가 핸들을 하니까 삐끄렀는데. 네. 놀랐습니다. 네. 혼날까봐 삐끄러. 맞습니다. 방금 못 봤어요. 겹쳐서 못 봤어요. 겹쳐. 휘슬이 자신이 없어. 네, 휘슬이 자신. 자, 이번에 런킹 왠지 느낌 좀 좋은데요. 뒤에 길게 태균이도 있어요. 윤태균 선수 잘 봐주시고. 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거는 골키퍼 차징입니다. 일단 선심은 주심은 경기 중단시켜야죠. 경기를 풀어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소심하게 휘슬의 볼륨이 커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심이 서 있으면 저거 못 봐. 아, 내가 오늘 또 주심 때문에 내가 잘. 근데 이게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심판이 가져야 할 상식은 다 모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무랄 게 아니고 이제 알려주고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빨리 안 부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한 거는 빨리 부러져야 돼. 네. 반칙 유무를 떠나서 빨리 좀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랑 부딪혔죠. 나오면. 네, 도훈 씨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 때는 참 애매하죠. 근데 키퍼 몸에 닿으면 무조건 차징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시 찾아야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원래 규칙상은 여기서 드롭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일단은 뭐 아마추어들이기 아마추어이기 편하게 뭐 일단 이 도의상 잘 돌려줬고요. 맞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네. 아, 아이고, 페인팅인가요 둘 다? 자 이렇게 공을 줬을 때 태균 씨가 쭉 옆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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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진 소장님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운데가 아닌 사이드 쪽으로 바로 열어주는. 윙 쪽으로 보면서 윙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빨랐으면 더 좋았겠고. 중앙 보고 중앙 보고. 출발.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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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주 좋습니다. 이상적인 공격 타이밍. 반대 반대. 아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그 프로 축구에서도 3터치나 4터치만에 슛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방금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게임할 때 능력치 낮은 팀이랑 할 때 패스, 패스, 패스로 바로 골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네. 방금은 왼쪽에 이제 이쪽 수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루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링 높은 볼이지만 와, 키퍼 아깝습니다. 바로 헤딩으로 끊어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센터링이 낮았다면. 자 수비 라인 잡아주고 자 여기서 한 명 하고 아이고 지금 한 명 커버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잘 끊었어요. 다시 왼쪽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잘 봤습니다. 이어서 현민 씨가 스피드를 살려서 치고 나가거나 진소장님 보고 올리거나 올라가요. 그렇죠. 진소장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놓쳤습니다. 여기서 선웅 씨는 돌아서 아이고 돌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자 다시 약사의 볼로 이어집니다. 그래픽 괜찮고요. 반대로 자, 넘어가나요? 약사에서 약사에도 지금 불안합니다. 좋습니다. 슛 아이고 놓쳤습니다. 도은인가요? 도은 예, 김동훈 선수 예. 사이드에서 열어줬고 다시 센터링 올라갑니다. 지소장님 봤습니다. 슈팅 찬스 바로 자 이 지서 형을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다이렉트 슛 가능한데 3바운드 때 바로 때렸으면 좋았는데 예. 한번 쿵 뛰고 튀니까 공이 말려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헤딩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헤딩도 해도 되는데 지소 형이 왼발의 달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잡아놓고 때렸어도 예. 차라리 첫 터치가 안 좋았네. 아깝습니다. 약간 욕심을 더 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좋습니다 이번에도 아이고 이거 이거 압박 들어가죠? 이때는 좋았죠. 공을 말렸습니다. 엉덩이로 밀어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수비 나가야 됩니다. 수비 아 백헤딩 실패했습니다. 자 키핑이 좀 사이드 가운데로 열어주시고 말을 해줘야지 넘었습니다. 아 왠지 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빨리 빼야죠. 아이고 원터치로 빼야 되는데 잡혔습니다. 다시 한 번. 아이고. 저 32번이 오늘 몸이 좀 무겁긴 한데 기본적인 예. 키핑은 참 좋아요. 자 수비가 여기서 딸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럼 7분 옆사이드입니다. 나와야 돼요. 언제는 나오면 안 된다. 네 아주 좋습니다. 나이스. 사이드 바로 그렇죠. 갑니다. 자 오버래핑 오버래핑. 바로 톡 안으로 톡. 반대 한 사람만 전부 다 그렇지. 길게 전부 다 때려야죠. 그렇죠. 때려야죠. 아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나이스. 이제 경기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방금 EPL급 센터링이 올라가 버렸죠. 네. 받아주는 선수는 에덴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도 이 지소장님하고의 오버래핑. 그래서 참 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방금은 주기보다는 탄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 예, 그런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전력이 늘 풀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아, 윙백이나 윙이 자유롭게 오버랩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윙이 안정적이라면 윙은 계속 벌려주고 계속 크게 열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수비는 체력 소진,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고 저 미들은 체력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균 씨하고 진수 씨는 체력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이 쿼터에 한 회사만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버래핑을 좀 더해주고 체력이 약간 떨어진 사람이 뒤를 좀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진수처럼 원래 미드를 봐주던 친구가 올라와서 커버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희준이처럼 수비 성향이 가는 수비 미드필더가, 그렇죠, 수비 라인을 잡아주게 되면 자, 체력 안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33번, 7번 태균 씨하고 지금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위로, 위로, 위로. 방금 붙어줘야죠. 자, 수비 위로 당기셔.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타스, 타스. 아유. 자, 이거 좋았습니다. 저쪽 수비도 좋았고. 도니 같은 경우 콧볼로 때렸어도 괜찮은데, 그죠? 예, 예. 반대, 반대, 반대. 풀 스윙을 다 잡아서 때렸어요. 파울이죠. 방금은 그 아마 현민이 머릿속에도 걸리면 넘어지자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었어요. 네, 이거 도나 세컨 볼로 차. 김도훈 선수 왠지 하나 받아 넣을 것 같아요. 공기파 맞고 나와서. 지금 포지션은 도훈 씨하고 50번 지소영님 포지션 좋죠. 네, 저런 위치, 사각 위치 맞고 떨어지는 45도로 떨어지는 거 받아 넣을 수 있죠. 나이스. 아, 너무 정면으로 왔습니다. 수비 백 필요합니다. 백 돌아와 줘야 됩니다. 진수는 10번만 보고 뛰면 돼요. 아니죠. 지금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지금 빨리 나와요. 둘 다 나와야 돼요. 둘 다. 지금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 수비의 문제점입니다. 아, 네. 제가 수비를 잘 못하는 거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자, 지금도 옆으로, 횡으로, 우리 배운 것처럼 횡으로 다 움직여주면 돼요. 아, 슈팅 좋았습니다. 네. 키파 전방에 냅니다. 나이스 게임. 네. 다시 진수 형님 좀 보이는데요, 건강? 나이스 게임. 아, 좋습니다.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이선 있어요. 이선 잡아줍니다. 3선에서 잡고 바로. 반대로 크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선 윙을. 아, 늦었어. 아유, 저게 잡자마자 저 시야 때문입니다. 시야. 예. 네. 희준 네. 씨가. 예. 네. 지금 한동 원장님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줬어야 되는데. 네. 어, 10번이 반대. 아무도 방해를 못했죠? 예, 바로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진수 씨가 빠르기 때문에. 잡을 겁니다. 저 선수가 누구죠? 지금 사이드가 빠릅니다, 굉장히.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커버가 좋았습니다. 아, 6번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 스피드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진수 선수가 잘 커버해줬고. 오늘은 12시까지 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체력상. 체력상. 하지만 불이 꺼진다. 오늘 좀 아쉽네요. 네. 그 2쿼터 뭐라고 그 다른 팀 와서 차니까 좀 다르네요. 아쉽네요. 네. 한 쿼터만 더 차면 딱 몸 풀릴 것 같은데. 네. 안 들어갔다! 방금은 무릎으로 때렸습니다. 네. 자, 이때 수비수는